자, 봅시다. 속도와 가속도야. 자, 일단 개념부터 잡아봅시다. 속도는, 우리 속도와 속력이 차이 납니까? 방향. 방향. 속도와 속력이 차이 있어요. 자동차는 그, 속력은 그 크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는 방향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자, 그래서 일단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내용인데,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요거에 대한 개념으로는 뭐 크게 언급할 건 없고요. 이제 약간의 암기성으로 두고 갑시다. 지금은 어차피 한번 훑고 지나가는 파트로 정리하기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위치라는 놈이 있어요. 위치. 맞죠? 위치의 크기는 거리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위치의 크기는 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이거야. 내가 오른쪽으로 세 칸 갔다가 왼쪽으로 세 칸 왔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6초 걸렸대. 한 칸 움직인 1초씩에서 6초 걸렸을 때 6초 뒤에 딱 보면 0, 0의 위치에 있죠. 0의 위치에 있으니까 난 내 위치는 0이야. 맞지? 근데 거리는 6만큼 움직였죠. 위치와 거리는 달라요. 자, 일단은 우리는 거리에 대한 내용과 속력에 대한 내용은 지금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미적에 가서 배우는 걸로 가고, 그 책을, 다른 내용 책이 있죠. 거기서 배우는 걸로 가고, 지금은 그냥 위치. 자, 이 위치의 변화에 따른, 그 위치가 시간에 따라 변화되죠. 맞죠? 요걸 식으로 만들었을 때, 위치를 x로 대한 식으로 만들었을 때, 이 식을 미분해버리면 속도가 됩니다. 속도를 미분해버리면 가속도가 됩니다. 자, 일단 내용만 먼저 빠르게 할게요. 평균속도죠. 어차피 시간에 따른 x의 그 x의 변화량이니까 요게 실제로는 거리쯤 되겠다. 맞지? x가 변화되는 거. 근데 실제로 위치를 x라 하니까 위치가 어느 정도 변화됐어. 내가 내 입장에서 봤을 때 0에서 3이 됐다. 그냥 일반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거리가 되겠지만 실제로 우리는 위치만 봅니다. 거리는 지금 따지지 않아요. 자, 위치를 시간에 대하여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거를 평균을 구하면 평균 속도가 나오고, 이 델타 t를 0으로 만들어 버리면 우리는 가속도가 돼요. 흔히 얘기하는 미분계수 구하는 방법이죠. 가속도고, 그 가속도에 대한 식을 또 t를 델타 t를 0으로 만들어 버리면 우리는 위치를 미분해버리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이거거든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가속도와 속도와 위치에 대한 내용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위치는 뭐다? 거리하고 다르다라는 거. 맞지? 내가 0초일 때 딱 보고 눈 감고 6초일 때 눈 떠서 딱 봤을 때, 그게 그냥 위치일 뿐이야. 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맞죠? 위치는 그냥 그 상태에서 보이는 거. 그리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요 정도만 알아놓으면 크게 뭐 언급될 건 없어. 되겠죠? 다시, 위치 미분하면 속도,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맞죠? 이해됩니까? 거기 제일 밑에 나와 있어요. 지금 제일 밑에 키포인트에 보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라고 적혀 있어. 이해됩니까? 일반적으로 위치를 x라 두면 속도는 v라 나타내고 가속도는 a로 나타냅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나와 있는데, 평균속도를 시간의 변화랑 분의 위치의 변화랑 나타냈다. 그리고 속도가 양수이면, 속도가 양수이면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속도가 음수이면 뒤로 간다는 말이죠. 맞지?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속도가 0이면 정지해 있다. 됐어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크게 언급할 건 없어요. 애들이 틀릴 것도 많이 없고. 뭐냐면 시각 t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 시각 t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 시각 t에 대한 부피의 변화율, 금방 했던 내용과 똑같아요. 아까는 위치, 시각 t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었잖아. 맞지? 이번에는 그냥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그냥 식을 만든 다음에 미분하고 뭐 몇 초일 때 뭐 넓이의 변화량을 구하라 하면 넓이에 대한 식을 구하고 미분한 다음에 t 대신에 뭐 3초면 3 집어넣으면 답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간단합니다. 문제 푸는 거 보면 이해 바로 될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 하나 걸려 있거든요 안에. 그래서 그 내용도 한 번 더 봐놓으시고. 자 일단 문제 봅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속도와 가속도 이런 파트로 되어 있는데 일단 볼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 대한 위치가 이딴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럴 때 T가 3일 때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일단 얘가 위치죠. 그러면 V는 뭐가 되냐면 얘를 뭐한 거? 미분한 거예요. 속도는. 자 그래서 속도는 3t제곱 마이너스 6t가 되고요. 다시 가속도는요. 요거 미분하면 얼마 돼요? 6t 마이너스 6이 됩니까? 맞죠?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t가 3일 때 속도와 가속도야. 그건 3 집어넣으면 되죠.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27 마이너스 18입니까? 그럼 속도는 얼마 되죠? 9죠. 가속도는 얼마 돼요? 3 집어넣으면? 12 됩니까? 요렇게 구분할 수 있더라 라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데 자 앞에서 내가 설명을 크게 언급 안 했어요. 문제 갖고 맞추려고. 자 보세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거야. 자 내가 앞으로 가다가 뒤로 걸어가요. 됐니? 내가 앞으로 쭉 가다가 갑자기 뒤로 가. 그러면 앞으로 가는 순간 순간을 비교하면 내가 앞으로 갈 때 속도가 10이었어. 근데 내가 이제 뒤로 가야지 라는 생각을 가졌지. 맞니? 그러면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줄겠죠. 맞아요. 자동차로 따지면 시속 30km로 가다가 뒤에 물건을 놔두고 왔어. 그래서 후진으로 간대. 그러면 가다가 섰다가 후진할 거 아니야. 맞지? 그 과정을 보면 내가 시속 30km였다가 시속 20km가 됐다가 시속 10km가 됐다가 시속 5km가 됐다가 시속 1km가 됐다가 시속 0km가 됐다가 다시 시속, 그러니까 우리가 따진다면 원래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마이너스 1, 수치로 따질게요. 속도는 방향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km, 시속 마이너스 2km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위치를 바꾼다라는 거는요 속도가 0이 되는 시점이에요. 속도가 0이면 멈춰있다도 있지만요 위치를 바꾼다는 뜻도 됩니다. 갑자기 바꿀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게 되면요 내가 이 공이 이렇게 가다가 다시 뒤로 가게 되면 속도가 점점 줄다가 이걸 슬로우로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가다가 딱 0 됐다가 다시 뒤로 갈 거예요. 맞지? 그 0이 되는 시점이 위치를,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위치를 물었기 때문에 나는 뭘 구해야 된다?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에 t를 구하라. 이 말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0이 된다. 아, 운동 방향을 바꾼다 라는 말은 속도 이퀄 0이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3t제곱 마이너스 6t가 0이 되게 하는 t값을 구해야 돼. 됩니까? 자, 이거 3t로 묶어내면요. t-2가 0이에요. 따라서 t는 뭔데요? 0 또는 t는 2죠. 일단 t가 0이라는 말 자체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야. 초를 지금 재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밖에. 그래서 얘는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고 이제 출발 전이죠. 근데 얘는 t가 2일 때 운동 방향을 바꿨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t가 2일 때 운동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때 위치를 말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 t가 2인 건 알아냈고 그때 시간을 알아냈고 여기에 2 집어넣으면 위치가 나오겠죠. 2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8 빼기 10입니까? 맞지? 이때 위치 x는 얼마 된다? 마이너스 4 됩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0에서 2초까지는 뒤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맞니? 원점에서 시작했으면 이게 원점에서 시작했다는 말은 없네요. 자 만약에 원점에서 시작했으면 0에서 2초까지는 어디로 가고 있다? 뒤로 가고 있었다 됐지. 그래서 2초 때 마이너스 2에서 딱 멈췄고 마이너스 4에서 딱 멈췄고 그때부터 다시 앞으로 가겠지. 운동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된다. 지금은 원점에서 시작했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얘가 뭐 마이너스다 플러스다 잡아줄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그래프를 그리면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는 알 수 있죠. 되겠어요? 이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요? 2차 함수니까 어떻게 돼? 이거죠. 그러면 이게 0이고 이게 2잖아. 뿔마뿔이니까 0에서 2초까지는 감소. 그러니까 내려가고 있다. 그래프로 따지면 이 말은 속도가 미분한 값이잖아. 맞지? 속도가 마이너스다. 뒤로 가고 있다는 거죠. 뒤로 가고 있다가 2초 되는 시점에서 속도가 0이 됐고 2초보다 넘어가는 시점에서 다시 앞으로 가는 그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일단 이거에 대한 위치는 다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상 25m 위치에서 초속 20m로 지면에 수직하게 물체를 던졌어요. T총의 높이를 X라 하면 그때 X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딴 거 쳐다보지 맙시다. 어차피 너가 지금 속도에 관해서 공을 집어 던졌을 때 위치를 구하는 방법을 몰라요. 배웠니 혹시? 물리에서? 근데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문제 식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요 식만 보고 들어가면 되죠. 됐니? 자, 요렇게 돼 있어. 돌을 던지고 3초 후에 돌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래요. 자, 일단 위치는요, 25 플러스 20t 마이너스 5t 제곱이죠. 그리고 v. 자, vx라고 적기도 하는데, 일단 v. 속도는요, 이거 미분한 거이기 때문에 20 마이너스 10t가 됩니다. 그리고 가속도는요,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3초 후에 돌의 속도는 여기에 3 집어넣으면 되죠. 맞니? 그럼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0 나옵니까? 가속도는요, t에 3 집어넣어야 되는데 t가 없어요. 맞죠? 그냥 마이너스 10입니다. 정리할 것도 없죠.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의 걸릴 시간이에요. 그러면 얘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놈의 그래프를 한번 찾아보면 되죠. 위치가 가장 높은 지점을 찾아보면 되니까. 그럼 얘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자, 봐봐. 요거를 증감표로 그리면 똑같이 나오긴 하는데 우리는 이거 알죠? 이거 1차 함수 맞니? 1차 함수고 t니까 이건 x가 아니고 t로 나온 것 뿐이야. t로 나온 것 뿐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정리하냐? 1차 함수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요렇게 꺼지는 1차 함수죠. 맞지? 그리고 이때가 얼마야? 2일 때입니까? 0대기 하는 값. 우리 원래 그래프 구하는 거 똑같아. 원래 있던 함수를 미분해서 미분했던 값이 0대기 하는 값을 찾아서 그래프를 그렸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뭔데요? VT가 되겠죠. 가속도 그래프란 말입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나와요? 뿔마입니까? 맞아요? 이해됩니까? 뿔마요. 이거 따라서 우리가 XT, 그러니까 실제 위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쭉 이렇게 나오겠네. 당연히 라인은 2고요. 왜? 2까지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증가하다가 2초 뒤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내가 위로 하늘 향해서 집어 던지면 2초까지는 올라간다는 거야. 그리고 2초 되는 시점에 속도는 0이 됐겠죠. 다시 2초가 지나면 공이 내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맞죠? 위로 올라가는 걸 플러스로 하면 밑으로 내려오는 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위치가 바뀌었죠. 방향이.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그 시점이고 실제 요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거죠. 맞죠? 그게 높이니까요. 자, 20을 넣으면 얼마 나와요? 자, 20을 넣었어요. 25. 요거 20을 넣으면 40이니까 60을 넣어줘. 여기 20을 넣으면 20 나옵니까? 그래서 요거 45입니까? 요렇게 나오겠죠? 이해되나? 그래서 있네. 자, 그래서 시간은 얼마다? 2초고 이때 높이는 얼마입니다? 45m가 되겠죠? 됩니까? 그 다음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야. 맞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라는 말은 지면에 떨어졌을 때 초만 안다면 그 초를 여기 집어넣기만 하면 속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가 땅에 떨어지게 되는 요것만 알면 되네. 맞나? 실제로 영지문은 이렇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게 25쯤 될 거니까. 영지문은 25로 나오잖아. 맞지? 그래프 그려보면. 그리고 얘가 땅에 떨어진 거니까 높이가 0 되는 지점을 찾아야 돼요. 위치가 0인 지점. 그래서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20t 플러스 25가 0이 되는 지점을 찾고 t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는 0이다. 인수분해하면 t 마이너스 5t 플러스 1은 0이죠. 됐나? 그럼 t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5죠.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5겠지만 마이너스 1은 내가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애초에 25m 지점에서 던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지면에 떨어진 거는 몇 초? 5초 후에 얘가 공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5초 때 이 순간 요때 t가 5다. 이때 뭐 구하라? v5 구하라는 거죠. 맞지? 5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20 - 50이니까 얼마 돼? 마이너스 30. 그러니까 지면에 떨어질 때 속도는 마이너스 3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말도 이해됩니까? 요게 우리 앞에서 배웠던 함수 그래프하고 똑같은 건데 그냥 함수를 fx라고 하고 그 다음에 프라임 x라 하잖아. 맞지? 이 개념을 하나를 위치라고 하고 얘를 미분한 걸 속도라 합니다. 이 내용이에요.
가속도에 대한 내용은 지금 잘 안 나와요. 그냥 어느 정도, 그냥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정도. 알겠어요? 그 요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미분하는 게 어렵진 않으니까. 미분을 두 번 하는 식은 미적에서 배울 겁니다. 이계도 함수라고 부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계도 함수가 이제 두 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분을 두 번 해서 만들어지는 식은 이제 좀 더 심오하게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크게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냥 가속도가 그냥 미분을 두 번 해서 만들어지는 놈이구나,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 자 문제 봅니다. 점 P의 T에서의 속도의 그래프야. 속도의 그래프니까 위치의 그래프를 가지고 위치에 대한 식을 가지고 미분해서 만들어낸 그래프라는 거죠. 맞지? 이해됩니까? 그럼 내가 지금 찾을 수 있는 거는요, 실제로 얘는 미분한 식이야. 지금 우리 기본적으로 미분한 식이야. 그럼 내가 미분한 식에서 찾을 수 있는 거는 뿔맛뿔 이래가죠. 내가 항상 미분한 다음에 뿔맛뿔 이런 거 만들었잖아. 맞지? 그 이걸로 따질 수 있는 거는 0에서 3까지는 어떻게 되고, 올라가다가 3에서 5까지는 내려가다가 5부터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잖아. 이게 당연히 누구의 그래프야? 위치에 대한 그래프죠. 맞죠? 이해됩니까? 당연히 0부터 시작했으니까 뭐 0은 여기 있겠죠. 자, 이렇게 된다. 이걸로 따졌을 때, 자, T가 3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대요. T가 3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맞아요. 3일 때 위로 가다가 아래로 가는 거죠. 맞지? 맞죠? 자, 이게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가 속도가 감소해야 되니까 요 지점에서 중간에 설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지점 맞아요. 다시 얘기하지만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말을 가지고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속도가 얼마다? 0이다. 알겠니? 그럼 속도를, 자,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점은 지금 3하고 5 두 가지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니은 T가 2일 때 P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대요. 자, 2일 때는 양의 방향으로, 2가 여기 있죠. 2가 여기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뭐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잖아. 맞죠? 2가 여기 있으니까 요 정도쯤 나오겠지. 맞지? 그러니까 속도가 플러스라는 말이잖아. 맞죠? 그래서 증가하고 있다,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맞는 말입니다. 자, T가 5일 때 가속도는 0이래요. 자, T가 5일 때 속도가 0이죠. 맞네? 맞지? 자, 근데 개념 한번 봅시다. 자, 개념. 속도는, 자, 우리 함수 그래프 따진다면 F하고 F'하고 차이는요, F에서의 어떠한 특정한 지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F' 값이었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원함수에 미분을 하면 그 원함수의 어떠한 특정한 알파 값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F' 알파거든. 미분한 값이 기울기잖아. 맞지? 자, 얘는요, 지금 쌤 요 그래프는 지금 의미가 없죠. 어차피 이 문제에서 위치를 갖고 보라는 건 아니야. 그냥 내가 보여준 거지. 자, T가 5에서의 가속도는요, 구하기는 힘들어. 식이 없으니까. 근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알 수 있다고. 왜냐하면 5일 때 그러면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실제로 가속도는 T가 5일 때 T가 5일 때 뭐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죠? 맞죠? 누구의 그래프에서? 속도 그래프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 속도 그래프에서 얘를 한번 미분한 게 가속도니까 5일 때의 가속도는 미분한 좌표의 5일 때 5,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같을 거야. 맞죠? 접선의 기울기하고 같을 거죠. 이렇게. 맞지? 이게 지금 위로 향하고 있잖아. 오른쪽 위로. 맞지? 따라서 가속도는 0은 아니고 일단 플러스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증가하고 있는 상태죠. 이해됩니까? 가속도는 플러스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시각에 따른 시각에 대한 길이의 변화를 냈죠. 자, 요 내용 옆에 한번 쳐놓읍시다. 이게 교과서에서 언급되거든요. 이제 자, 교과서에서 거의 다 나오기 때문에 학교에서 많이 건드리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T가 1.65, 높이가 3인 가로등. 자, 가로등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등이 이렇게 있어. 됐죠? 자, 근데 여기 지면이야. 요게 3m입니다. 자, 단위는 끝날게요, 그냥.
자, 이때 사람 여기 이렇게 됐죠. 1.65니까 요 뭐 요 정도 이렇게 또 얼굴 여기 팔 이렇게 다리. 자, 이렇게 있겠죠. 맞죠? 원래 같기도 하고. 자, 일단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맞죠? 맞는데 얘가 이제 앞으로 걸어간단 말이야. 내가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그림자의 길이가 바뀐답니다. 맞죠? 자, 내가 만약에 요 정도쯤에 와있다. 사람 요 정도쯤에 와있어요. 그러면 그림자는 어떻게 돼? 그림자는 뭐 여기 어딘가에 생기겠죠. 빛이 여기 있으니까. 이게 빛이니까요. 됐나? 이해됩니까? 원래 그림 잘 그리는데 그냥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을 보고 감탄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그린 것 뿐이야. 그러니까 제대로 봐. 자, 일단 애 사람 머리 넓게 있죠? 맞죠? 한 10등신 되겠다. 자, 근데 자, 봅니다. 자, 봅니다. 그림자가 끝이 어디냐 하면 빛이 쏘고 지나가는 요렇게 되는 이게 여기가 끝일 거야. 왜냐하면 지면이 여기거든. 맞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언급하는 그림자는요 여기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일단 확실한 거, 얘가 딱 직각으로 곱게 걷는다는 가정에서 자, 얘는 지금 1.65죠. 맞아요. 이해됩니까? 당연히 이거의 위치는 지금 몰라요. 문제에서 알려주긴 했어. 얘 속도가 분당 90m니까. 맞죠? 1분당 90m니까 내가 매분 이거를 내가 t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1분 걸으면 얘는 90m 왔을 거고 2분 걸었으면 얘는 180m 왔을 거야. 맞죠? 그래서 t분 걸었으면 얘는 어떻게 왔겠어? 90t로 왔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얘를 알아야 돼요. 얘를 알아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구하냐? 닮음을 이용해야 됩니다. 도형이 기본적으로 나오면 닮음은 필수 조건이죠. 자, 닮음 한번 써봅시다. 일단 요 작은 삼각형과 요 큰 삼각형을 비교해서 정리하면 되죠. 자, 이 작은 삼각형에서의 높이는 얼만데요? 1.65입니까? 큰 삼각형의 높이는 3이죠. 각각 대응되는 변으로 비교한다면 작은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를 내가 모르니까 잠깐 뭐 A라고 잠깐 둘게요. 됐니? 그러면 A 대 큰 삼각형의 높이는 자, 밑변은 B라고 합시다. 그냥 편하게 B라고 합시다. B만 알면 되잖아. A와 B의 관계만 알면 되니까. 맞죠? 그러면 이거 정리하는 게 A 대 B면 얘가 1.65를 3이면 얘도 1.65를 3이라는 내용이잖아 어차피. 맞죠? 자, 요거 조금만 보기 좋게 가자. 165대 300입니까? 맞죠? A 대 B만 알면 되니까. 자, 165대 300이니까 얘를 5로 약분하면 얼마죠? 33대 100입니까? 5로 60. 미안해. 자, 그 다음에 얘를 3으로 약분하면 11대 20입니까? 네. 그러면 자, 얘가 11이면 얘는 20이다라는 거잖아. 그럼 얘가 11이면 얘는 9라는 거지. 그러면 이놈과 이놈의 비가 몇 대 몇이야? 9대 11이라는 거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A 대 B, A, B는 내가 그냥 잡아놓은 것 뿐입니다. 그거 보기 편하라고. 어차피 요 놈과 이 전체가 11대 20이었거든. 그럼 얘는 11대 9가 되겠지. 맞니? 그러면 이 길이는 110t가 되겠죠? 얘가 9일 때 90t면 11이면 110t가 되겠죠. 맞아요? 이해됩니까? 자, 끝났어요. 자, 여기서도 애들이 좀 헷갈리는 거죠. 자, 봐봐. 그림자의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와 그림자 길이의 변화에 좀 달라요. 다시,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과 그림자의 머리끝이 움직이는 건 달라. 자, 봐. 그림자 길이는 그냥 이거죠. 맞아요? 내가 지금 2번부터 먼저 할게요. 그림자 길이는 이거죠. 그림자 길이는 110t야. 근데 변화를 구하래. 뭐 하면 돼요? 미분하면 됩니다. 변화를 구하면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길이에 대한 변화율. 그럼 t에 대한 식으로 나올 거야. 시간에 따른 길이가 변하잖아. 그래서 t로 미분하면 길이에 대한 변화율 나오고, 넓이도 마찬가지 변화율 나오고, 부피도 변화율 나오거든요. 그 얘 다음은 110일 거예요, 그냥. 왜냐면 미분하면 110t, 저 이게 110t니까 얘 110으로 나오겠죠. 근데 그림자의 머리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요, 자 보세요. 어차피 속도도 지금 뭐야? 미분하는 거야, 결론은. 근데 그림자 머리 끝은, 자 봐봐, 가로등이 여기 있어. 내가 서 있어. 그림자의 머리는 어디 있어요? 발 밑에 있겠죠. 맞죠? t가 지남에 따라서, 시간 t가 지남에 따라서 내가 이만큼 왔으면 그림자의 머리는 저 앞에 있겠지. 맞지? 그러니까 머리 끝에 변화된 내용을 본다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왔을 거야, 머리 끝은. 이해됩니까? 그럼 거리가 얼마만큼 나와요? 200t입니까? 맞지? 이건 미분하면 뭐 나와요? 200. 그 답은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림자의 머리 끝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그리고 얘는 그냥 그림자 길이에 대한 변화를 있죠. 그럼 그림자 길이는 내가 지금 알잖아. 그림자 길이는 알죠? 3초일 때 그림자는 3m 30 나오겠죠. 4초일 때 그림자는 4m 40 나오겠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림자 길이는 내가 알아. 그럼 그림자 길이를 t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 놨을 때 110t고 얘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라했기 때문에 난 뭐하겠다? 미분하겠다. 그럼 110. 머리 끝은 처음부터 끝까지 얘가 내가 여기서 걸어가는 순간부터 머리 끝이 쫙 길어지거든요. 요거에 대한 속도이기 때문에 얘의 위치에 대한 미분한 값이죠. 그래서 200 이렇게 된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알겠어요? 말도 이해됩니까? 머리 끝은 여기부터 움직인 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림자의 길이는 내가 구해놓은 그림자 길이에다가 미분하면 되는 거. 이해됐어요? 요 내용 책에 아마 있어요. 지금 개편된 책이지만 그래도 있을 겁니다. 빠질 수가 없어요. 알겠니? 꼭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오면 넓이 변화율이에요. 자, 넓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건 없죠. 그냥 넓이에 대한 식만 구하면 되니까. 자,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이 파문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돌 던지면 원 모양으로 이렇게 늘어나죠. 자, 이 파문이 가장 바깥쪽의 파문에 반지름 길이가 매초 20씩 늘어납니다. 맞아요? 이해됩니까? 정리돼요? 자, 돌을 던지고 난 뒤에 3초 후에 가장 바깥쪽 넓이의 변화를 구하라. 그러면 3초 뒤에 뭘 구하면 돼요? 넓이를 구해놓고, t에 대한 넓이를 구해놓고 미분한 다음에 t에 3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이해됩니까? 자, 봐봐. 이제 넓이부터 갑시다. 돌을 톡 던졌어요. 원이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이렇게 퍼질 거 아니야, 맞지? 맞니? 물론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림을 잘 그리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 그림이, 자, 원이 이렇게 나왔어요. 됐니? 자, 이때 바깥쪽에 있는 놈은 이렇게 나올 때 매 초 20씩 늘어난다고. 그럼 1초면 얼만데요? 2초였으면? 43초였으면? 그러면 T초였으면? 20T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요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요게. 그럼 넓이 구할게요. 넓이는요? 넓이는 어떻게 돼요? 400 T제곱에 파이 붙이면 되죠? 맞니? 이게 넓이야. 그러면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그럼 S'이 구하면 되죠? 자, S'이 뭔데요? 800 T 파이가. 자, 파이는 문자가 아닙니다. 숫자죠. 자, 800 T 파이 나오죠. 문제에서 머물었어. 그때 3초 후에 넓이의 변화율이라며. 그러면 넓이의 변화율에다가 t 자리에 뭐 집어넣어라? 3 집어넣어란 말이야. 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3초 뒤에 넓이를 구해서 미분하는 게 아닙니다. 3초 뒤에 넓이를 구하면 어차피 숫자지 미분의 뿔은 제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넓이에 대한 c를 구해놓고 미분한 다음에 t에 3 집어넣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래서 s'3은 얼마 돼야 돼? 2400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네. 간단합니다, 이 내용은. 아까 그런 내용이, 아까 위에 그 그림자, 그게 이제 내가 이제 조금 정리를 해봐야 돼. 비도 구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애들이 초반에 틀려요. 그래서 해보라는 거고, 이런 거는 금방 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당연히 이런 거 플락하면 뭐야? 뭐, 넓이 공식, 부피 공식, 이거 묶고 하면 다 묶어요. 자, 반지름이 2였어요. 얘는 처음부터 반지름이 2였어. 자, 이때 길이가 1, 몇 초 1싱으로 하면 돼요. 얘가 t에 대한 식이니까. 그러면 2초 뒤에는요? 2-2죠. 3초 뒤는 2-3이죠. 맞나? 원래 기본이 2였고 몇 초 1심으로 한다 했으니까 4초 뒤면 2-4만큼 반지름 6일 거 아니야. 맞지? 따라서 아 지금 9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 반지름 요거의 길이는 얼마 돼? t 플러스 2가 되죠. 원래가 2여서 시작했으니까. 맞지? 이해됩니까? 자 내가 안 건 요거야. 건넓이 구하래. 자 또 모르는 사람 있죠? 9의 건넓이 9의 건넓이 어떻게 구해요? 4파이 R제곱 9의 부피는요? 까먹으면 안 되죠? 자 일단 요겁니다. 그러면 건넓이니까 건넓이의 변화율이니까 우리는 뭘 구하겠다? 10초 응리하면 되죠. 단 반지름이 R이 아니고 T 플러스 2야. 그럼 1번 식은 어떻게 돼요? 1번 S 4 파이 T 플러스 2의 제곱입니까? 네. 자 우리 이거 미분합시다. S 프라임은 자 정리해서 미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번에 이거 완전제곱식 형태로 되어있는 미분도 알려줬어요. 맞지? 완전제곱식 형태로 되어있는 거는 겉미분, 속미분이라고 알려줬거든요. 자, t는 얘가 있죠. 근데 얘는 t에 대한 식이죠. 맞지? 그럼 일단 이 바깥쪽 큰 거부터 미분하면 2 떨어집니까? 그러면 8파이에 t 플러스 2의 1제곱이죠.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식이 t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식을 또 미분합니다. 속미분. 그럼 요거 미분하면 얼마 돼요? 1. t 미분하면 1이고 2 미분하면 0이니까. 맞죠? 그걸 여기에 곱해주는 거죠, 원래는. 이해됐나? 이게 겉미분, 속미분이죠. 자, 그래서 얘 정리하면 얼마 돼요? 8파이에 t 플러스 2가 돼요. 됐죠? 문제에서 지금 뭐 물었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6이 됐대. 일단 얘가 지금 6이 됐다는 말은 이때 t는 얼마다? 4라는 거잖아. 그게 4초 뒤에 언급하는 거죠, 지금. t에 뭐 집어넣읍시다? 4 집어넣읍시다. 따라서 s'4는 얼마 돼야 돼요? 6파에 48. 그래서 답은 얼마 된다? 48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부피 구해볼까요? 자 부피는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니까 T 플러스 2의 세제곱이죠. 맞니? 자 이거 다 정리해서 하락하면 힘들기 때문에 이 방법도 익숙해져야 돼요. 자 이거 미분합시다. 그러면 V'은 3대로나 그러면 4파이에 T 플러스 2의 제곱입니까? 그리고 안에 있는 거 다시 미분 해봤자 1이니까 승리야. 됐어요. 원래 곱해줘야 돼요. 이게 지금 익숙해져야 적분할 때 편합니다. 알겠어요? 자 요렇게 나오면 그런데 문제에서 또 부피 변화율이라며. 똑같은 문제 조건에서 그러면 또 뭐가 나오는데 V'4가 맞죠? 4 집어넣으면 6제곱입니까? 36 곱하기 4 하면 144. 그래서 답은 얼마 돼야 된다? 144파이가 되겠죠. 정리 되겠습니까? 어렵나요? 자, 정리. 포인트만 찍읍시다. 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맞죠? 자, 그리고 중요하게 언급하는 거. 위치,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말은 속도가 0이 되는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뿔마 또는 마뿔, 극대극소를 뜻하는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변화량에 대한 문제는 길이의 변화량이나 넓이의 변화량이나 부피의 변화량이나 일단 식부터 적어놓고 걔를 미분한 게 변화량이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초반에 3초 뒤에 변화량을 구하라 하면 3초 뒤는 나중에 생각하고 변화량을 구한 다음에 3을 집어넣는 거예요. 알겠죠? 됐니? 그래서 기본적인 넓이나 부피나 길이에 대한 공식만 안다면 이쪽은 할 게 없어요. 단 아까처럼 길이가 제일 짜증나게 나오는 게 닮음을 써서 나오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닮음을 써야 될 때는 닮음 비율을 제대로 구해놓고 정리하면 된다. 됐죠? 어차피 비율만 알면 되니까요. 되겠니?